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, 임산부,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이젠 쥐똥 싸는 것도 후원금 받을 기세네. 크크크. 왜? 시발로마 줄똥을 위한 특별 후원금 쏴달라고? 지랄해보지? 뭔 개새끼가 수치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수금도 명분이 있을 때 하는 거지. 방구석에서 딸이나 잡는 주제의 후원금 참나. 크크. 그리고 시발진 삼삼의 찐정미는 뭐냐? 찜통에 넣고 한번 쪘냐? 감자요, 말을 줄여도 좀 맥락에 맞게 줄여라 병신새끼야. 삼삼일도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진짜 가짜가 있는 거냐? 네가 씨부리는 게 진실이라는 증거가 뭔데? 그리고 왜 자꾸 돈 달라고 구걸하는데 거지새끼야? 네가 돈 받아서 뭐 했는데? 누구처럼 현수막 광고판을 걸었냐? 아니면 법무사 사서 어디 공갈 고소장이라도 넣었냐? 변호사는 기대도 안 해 씹새끼야. 그것도 아니면 동원력이라도 좋아서 사람을 모으기나 했어? 조밥새끼, 네가 하는 야방 집회에 이제는 사람 10명도 안 모이는 것 같더만 한강사건 망한 거 광고하니? 조또 아는 거 없이 방구석에서 일탈개나 돌리면서 딸이나 치다가 내용 없는 방송 켜서 개소리나 씨부리는 주제에 뭘 자꾸 돈을 달래? 그 돈 받아서 네가 하는 거라고는 다른 타살 튜버들 음해하는 거랑 네 거지 같은 집구석 꾸미는 거 말고 돈 받아서 뭐 했는데? 안마방 갔냐? 성도착진 정신병자 새끼야. 당최 네가 왜 화가 나는지, 그리고 그게 왜 네가 후원금 뜯는 명분이 되는 건지 일도 이해가 안 된다. 네가 화난다고 까는 그 애들 수익 창출도 안 되는 개악구들 아니냐? 실방 켜도 일진이보다 시청자 수 안 나오는 그런 애들한테 후원금으로 복수해달라? 에라이 씹새끼야, 나가 되져라. 크크크. 추잡해서 씨발. 크크크.